악기의 후면 제일 왼쪽부터 설명드려 보면 첫 번째로 USB 컴퓨터 단자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단자입니다. 그런데 충전 전용으로 나온 USB 케이블은 컴퓨터와 자료를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충전도 되고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 있는 케이블인지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PC와 연결해서 고키에서 작업한 파일이나 세팅 설정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또 컴퓨터에 백업된 곡이나 세팅을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댑터를 꽂는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키 전용으로 제공된 어댑터를 쓰셔야 하고요. 볼트 수가 맞다고 해서 임의로 다른 어댑터를 쓰시면 악기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꼭 전용 어댑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는 페달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이 단자에는 홀드 페달을 꽂으시면 되는데요. 홀드 페달은 말 그대로 음을 잡아서 음을 길게 누려주는 페달을 말합니다. 서스테인 페달, 댐퍼 페달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악기 제조사와 페달의 제조사가 다른 경우에는 극성이 반대로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페달을 밟았을 때 기능이 거꾸로 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시려면 롤랜드에서 나오는 DP 시리즈 페달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페달 연결 시에 디스플레이에도 페달 연결 표시가 켜지게 됩니다. 그 옆에는 억스 인 아웃풋 단자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3.5 잭이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이나 외부 오디오 플레이어 기기를 이곳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잭을 연결하시면 연결되어 있는 기기의 사운드가 고키의 스피커에서 나오게 됩니다. 볼륨의 조절은 고키에서 할 수 없고 스마트폰이나 외부 기기에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폰 아웃풋 단자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3.5 잭으로 들어가고요. 잭을 꽂으시면 디스플레이에 헤드폰 표시가 켜지면서 자체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 앰프 내장 스피커 등에 연결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악기가 가볍고 배터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용히 혼자 연습하고 싶으실 때는 헤드폰을 사용하셔서 연습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연습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롤랜드 고키 모델은 배터리를 사용해서 건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악기의 무게가 3.9kg인데요. 악기가 가볍기 때문에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쓰기가 참 좋은 모델입니다. 전원 코드를 연결할 필요 없이 배터리를 넣어서 포터블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킹이나 간단한 공연 무대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박스는 아랫부분에 있고요. 덮개를 벗겨낸 후에 AA 배터리 6개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건전지는 충전식 니켈 수소 전지를 사용하시거나 알칼리 건전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망간 건전지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충전식 니켈 수소 전지 1900A짜리 6개를 기준으로 완충 시에 약 6시간 정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알칼리 건전지의 경우에는 4시간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사용도나 연주 환경에 따라 시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터리 박스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악기를 뒤집을 때 건반의 버튼이나 다이얼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가 소모되면 디스플레이에 배터리 로우라고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나타나면 빨리 새 배터리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의 소모가 많이 됐을 때는 소리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제공된 AC 어댑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를 장착한 상태에서 AC 어댑터를 분리하지 않으면 AC 어댑터의 사용이 우선시됩니다. 어댑터가 악기에 꽂혀 있지만 코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어댑터가 악기에 꽂혀 있으면 어댑터 사용으로 먼저 인식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들어 있어도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AC 어댑터를 분리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이 갑자기 꺼지면 저장하지 않은 데이터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